그라, 반갑습니다. 글자야 어제 광교호수. 광교호수자가 아닌데? 글자야 어제 새벽에 광교호수 공원 지나가는데 호수로 밀어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사과해라. 호수자, 어서오세요. 아, 저 친구는 진짜 한번... 호수자, 나중에 한번 인터뷰 한번 합시다. 예? 내가 15년 방송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원을 하루에 한 번씩 쏘신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여기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이불 뒤에 설이 오늘 같이 왔어요. 설이 아저씨들이 보고 싶다는데 여기 조금만 해볼까? 아저씨들. 거기가 편해? 거기가 여기가 안 편한데. 캠 돌려줘요? 짠. 설이 여기 아저씨들 인사해. 근데 여러분 아저씨들 많지. 얘는 한 살이야, 한 살. 전설. 얘가 설인데 제가 전시잖아요. 그 성을 붙이면 전설. 존나 멋있지.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제 친구 이름은 성이 배신데 이름이 설이에요. 배설. 그것도 센스 지리네요. 글자용은 페이커 헤네로 좀 오고요. 잉? 아, 제가 이거 켜놨었거든요. 요거 경험치 채운다고 페이커로 헤네로 오라고요? 페이커 헤네? 아, 어서오세요, 여러분. 기대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왜 그러지, 씨발, 이 자본주의 미소.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나요? 네, 죄송합니다. 종남알금인가요? 종남알금인가요, 혹시? 번거롭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재접속해도 됩니다. 뭐, 재접속하는 게 뭐, 어렵다고요. 무슨 행복해로. 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불러주시는 거지. 에이. 마치 헤네시스네. 네, 바로 한 방에 대표자님 앞으로 떨어져 버리기. 누가 저한테 짬처리를 한다고요? 뭔 짬처리를 했죠? 춘선 씨가 짬 때림. 죽을 춘선. 저 새끼 뭐한. 이게 다시 온다고요? 아니, 이게 지금. 오늘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에 바로 나왔구나. 저번에 파신 분은 조각뽑기로 나오셨어요. 이번에 나오셨나 보네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받으면서도 근데 무섭긴 하다. 그가 막 행운의 가방인데 그거 받고 22성 간다. 이러면 띠바. 잠시만요. 저번에도 한 번에 그냥 가버려갖고요. 이번에 살려서 페이커 넘겨주겠습니다. 어차피 그놈이 낄 아이템이고 얘한테는 있을 템이 아니야. 이게 사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얘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아시다시피 현재 강화 아이템 중에 에테만큼 정말 잘 빨리는 게 없습니다. 무려 에테르네를 제가 세 부위 맞추는데 1조 5천억을 썼었습니다. 정말 저는 억까를 많이 당한 편이죠. 그래도 익스, 우리 익스 쓰고 갔던 이 하트에서는 그 평균 외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거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1조 5천억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매소로 지금 제논에 옮겨갖고 그렇게 많이 없거든? 떨리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루나 서버에 나온 템은 있어요. 역시 쿠로미님이라고 이분께서 벌써 에테르네 22성 해적 부위를 다 맞추셨습니다. 아이템 깔끔하죠? 저번에 한번 아이템 구경감이라고 조각 드리니까 더 주시더라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형은 성공했어.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야. 슈발 캐릭터가 이게 실화냐? 이런 분들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고 있는 분들 캐릭터 코디가 다 이 모양이던데요? 나만 그런 거야, 여러분? 내가 그런 분들 본 거야? 해외 메이플 가면은 그 막 코디가 되게 다들 이상해요. 이제 우리나라 메이플 KMS도 점점 그게 변할 것 같아요. 씨발 뭐야 이거. 그냥 확 커져버리네 이게. 지린다리. 뭐야 씨발, 갑자기 쿠라맨이 옆에 있어 왜? 방금 전까지 봤던 분이 옆에 있어 왜? 아니 뭐야. 가리면 되겠냐. 자, 이거 일단 행운을 받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기 좀 받아 가겠습니다.
오, 공연해 주시는데 옆에서 빙글빙글 돌아주시는데? 아!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어? 애태 조가 뽑기식으로 궁소망투 100억에 삽니다. 기주세요. 잠시만요. 대표장님. 벌써 터졌다 생각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아직 시작입니다. 미리를 보셨나? 아, 근데 저번에는 뭐 500억도 날아갔는데 그 150억쯤이야. 지금 잠깐만 돈 빨리 좀 만들게요. 이거 파사부 안 되겠다. 여러분, 아, 대출은 주택증. 아니, 이거 파사부 그냥 230억에 들고 갈 생각 없으세요? 오케이. 제가 다시 240억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싸게 준 거야, 일부러. 좀 더 가격 받아서 팔라고. 내가 203억에 팔다가 놓친 거라서. 아이템 좀 주세요. 어? 뭐 점검 뭐야? 점검이야? 옥션 서버 점검 4시 반부터 빨리 해야 돼! 4시 반, 4시 24분 빨리 해야 돼! 왜 갑자기 무슨 점검이야? 옵션. 잠시 후 오후 4시 30분부터 약 30분간 메이플 옵션 서버 점검이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금 바로 접속을 종료해 주시기? 접속을 끄라고? 메이플 옵션 서버 점검이 진행되는데 왜 접속을 끊어야 돼? 어?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메이플 옥션 접속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뭐야? 갑자기 옥션이 나오네. 깜빡했나봐. 어, 돈 왜 이래? 어! 어, 제발, 이, 나 지금, 나 매수 왜 이래? 야, 벌써 100억이 빨리 가간다고 지금? 잠깐만요. 대표회장님,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창섭이 형이나 뭐 친구신가요, 혹시? 저기 가서 매수 좀 빨라고요. 뭐 약간 좀 미션 받으신 거예요? 시하나요? 정말 창섭이랑 친구일지 후후. 왜 그러십니까? 어, 잣된 것 같은데? 와! 아이템 경매장에서 경매장에 못 빼는데요? 아 지금 안 들어가. 뭐야? 어? 내 아이템 어디 갔어? 지금 패치라서 다 뺏겼다. 감사합니다. 18성은 가야지 이제. 인지용? 그렇지. 흐름만 잡을게요. 만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크로미님의 힘을 좀 빌릴라 했는데 이미 다 띄우셔서 조금 빠진 것 같다. 여기서 하자. 고! 여기가 언더 컨트롤을 띄웠던 자리입니다. 명당 자리이길 제발. 저번 500억, 이번 또 500억. 제논 템 안 사야겠다, 잠시. 제논 돈 빼와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종나 맑음이 육성 잠깐 미룰게요. 자, 종나 맑음에서 종나 흐리브 닉네임 바꿔놓을게요. 설. 아빠가 우리 설이 살을 못 사줄 것 같아. 설이 원래 시저 잘 먹었는데 시저 대신 이제 앞으로 손가락 빨면 살자고. 설아 미안하다. 어! 된다 여러분! 오! 아이템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애태 견장 날 괜히 만드는 것 같거든? 이거 좀 시세보면은 18성이 75억이고요 레전드리가 100억에 팔리기도 하거든? 90억 던지기 갑니다. 글자 찐팬의 007 가방. 언제 또 가방을 또 하나 마련하셨네? 99억에 좀!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 감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장님. 형, 나 99억 9,800원 밖에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좀 더 받고 싶은 마음에. 1억 삥땅 실패! 아, 제가 잘 쓰겠으면 견장, 아, 잘 팔아줘요. 가격 맞춰서.
조태정님은 방송에 떴기 때문에 양심을 판다? 그럼 바로 그냥 박제야 그냥. 여러분 인베드 박제해버려 이 새끼 이랬다면서. 장난이에요 조태정님? 예. 예. 이 정도 빨렸으면은 그냥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늦게 가도 좋으니까 만들어줬으면 좋겠... 어허 어허 순식간인데요 너무. 이게 띠바 지금 맞는 그림인가. 어쩔 수 없어 페이커도 중요해. 이거 180에 올려주세요. 아니 뭐 점점 대표자님 자꾸 매소가 대표자님 매소맞게 그만 써. 헉 매소맞게 그만 쓰란 건 뭘 쓰란 거죠?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돈을 쓰고 계신다. 아니 지원이야 너무 감사하지만 네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고 20성만 가자. 실패 느낌이 좀 시게 오는데 제 느낌이 반대이길. 19성이지만 빠르게 공개해드릴게요. 먼저 보십시오. 3 2 1. 와? 까비?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왜 힘들게 해 애태망토야. 나 너무나 힘들다 늘. 씨발 빨리 좀 잠깐만. 죄송해 매소가. 아니 이거 스킵 이거 저 참 뭐야. 아 씨 와 아 흐름이 제발. 한번 튕구고. 아 나 왜 이렇게 못 맞춰. 지금 내가 지금 바본가? 설아 아빠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일로와 일로와.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설이? 설이가 그냥 터졌어. 일단 제발 왜 이렇게 못 맞추는 거야 제발.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먼저 봐. 오케이 바로 봐 여러분. 바로 보세요. 공개. 뭐 진짜 캔슬 왜 이렇게 빨라. 드디어 대거야 궁수 아처 케이프 22성 성공을 가져갑니다. 에가가라! 우리 종다말금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아이템 만들었잖아. 만들었으면 된 거잖아. 안 그래? 가봅시다. 나로 개빡쳐서 안 돼. 지금 나로 지금 나바오 만들어갖고 화났어. 39% 뜨면 안 가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갔더라고요? 39% 뜨면은 GMS를 할게. GMS 오케이. 39%가 어디 무슨 개집 이름이요? 아 이 덱덱덱이 진짜 너무 안 보이네. 제발 덱덱덱 나와주세요. 오! 올덱덱인데 이거 2탈 뜨면 말 잘하신다? 제일 어려운 세 번째 2탈부터 바라볼게요. 아니야. 아 덱덱덱이 한번 떠줘야 시원하게. 세 번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아 10이에요 이러면은 조금 이따 39는 아니다. 느낌이 안 좋다. 아! 출발! 정오비야 일단 완전 X같잖아.
오케이, 에디 보고 싶어요. 오케이. 자, 유니크는 뭐 금방 뛰어버리지 뭐 까짓 거. 어떻게 150이긴 좀 선 넘는데? 어떻게 지금 마음? 예, 천장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오, 예! 천장 안 봤다. 호호! 단돈 몇십억을 아꼈습니다. 나이스. 아, 구체 찍으면은 무슨 바로 가버리죠. 예, GM에서 달려갑니다. 예. 우와! 일단 첫 줄부터가 중요하긴 합니다. 잠깐만. 와, 쿠퍼야! 첫 줄도 쿠퍼야! 둘째 줄 확인 갑니다! 어, 뭐야! 잠깐만! 아, 구체 찍으면은 무슨 바로 가버리죠. 예.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이거 뭐, 아직 모릅니다. 3, 2, 1, 고개! 와, 씨발! 와! 이거 좋아! 아, 부채 찍으면은 무슨 GM에서 달려갑니다, 예. 아니, 이게 말이 돼? 진짜 여러분! 종남 알금이를 제논을 스펙업을 안 했지만 엄청난 페이커의 스펙업이 됩니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글로우 메이플 스토리는 제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제가 네, 약속 지킬게요. 그 씨발 이게 왜? 아, 미국이 아니오. GMS 되는 나라를 가면 돼요. GMS 간다지 미국을 한다는 거 알잖아. 일단 여러분 미국은 너무 세요. 비싸. 어. 와, 977이 어떻게 뜬 거지? 977 기대값이 얼마죠? 잠깐만. 아니 아니 그 200제가 20펌. 3천만 원, 씨발. 에텐은 한 3,500, 4천 하나? 아, 일단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수중님! 아, 내가 웬만하면은 해외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거든. 대표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거를 싫어요! 안 돼요! 이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기분 좋게 당연히 인정인 것 같아요. 야, 수중님이 주신 매수까지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와, 아깝다잉. 아, 까비. 여기서 일단 완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GMS 관련된 영상, 아니 관련된 거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렇게 대단히 띠바.